이제 서창훈. 아, 다시 기회 잡았고요. 아, 들어갔습니다. 참 지금 서창훈 선수는 이 키스가 아슬아슬하게 빠지는 반면에 최한영 네. 선수는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금 두께가 조금 불안하게 공략이 됐죠. 운이 따라주고 있는 서창훈 선수. 자,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아, 이런 공은 절대 놓치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창훈 선수는 특별한 실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최한영 선수는 실수라기보다는 공이 조금 안 풀리는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몰아치고 있는 서창훈. 29대9. 얇게 공략하겠죠. 이번에도 득점. 네, 기본공은 거의 놓치질 않습니다. 경기를 풀어가는 데서 난구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기본공을 실수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기본기의 중요성은 몇 번의 강조해도 아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기본 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득점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30대9. 서창훈은 다시 한번 에버리지 2점.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 아, 이번에도 방향 좋아요. 들어갑니다. 거의 완벽하게 득점 만들어 갑니다. 아, 이런 서창훈 선수의 기본 구풀이는 보시는 이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득점. 스코어를 더 벌렸습니다. 31대9.